옥저버 알죠? 옥저버. 요즘은 요즘 옥저버 잘안 만나잖아. 한때 한참 만나지 않았나요? 옥저버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정찰 다니고. 여러분 스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주로 뭐 합니까? 롤 합니까? 롤도 이제 한번간것 같은데. 오버워치도 한번간것 같고. 롤은 그래도 아직은 돌아가. 아, 롤 아직 한다. 이번에 메달 싸고 하지만. 주로 뭐 합니까? 저는 덱을 한다. 배틀그라운드를 한다. 19 아니야, 혹시? 아예 네. 그쵸, 뭐. 19랑 다 하죠, 뭐. 자, Palace from, 그래서 두 번째 대화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I'd like to talk about, 바꿔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소개하고 싶다. I'd like to introduce. 뭐, introduce about은 아닌 거 알죠? Let me introduce myself 하지. Let me introduce about myself 안 하죠. Introduce 뒤엔 그냥 명상하고 되겠죠. Let me tell you about 뒤에는 Let me tell you about. 내가 너한테 뭐뭐에 대해서 얘기하게 좀 해줘. 이 말이죠. Let me tell you about. I'm going to talk about. 뭐, 계획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I'm going to talk about. I'm going to introduce. Let's start. 자, 이 표현은 좀 특이하죠. Let's start by talking about. Let's start. 뭐 합시다? 시작합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by doing 쓰죠. Let's start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Let's start by talking about I'd like to say 말하고 싶다죠. A few words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겠죠. I'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헷갈리기만 한 표현들은 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표현들 일단 그럼 잘 준비가 안 됐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안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뭐 배웠더라? Which do you like better? 그거부터 했죠. 그래서 listen and speak 1A와 1B는 뭐 선호하는 거 묻고 답하는 표현들이 쭉 있겠습니다. 그래서 man과 woman이 대화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그러네요? 제안하네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피자 하우스? 그렇죠. For dinner죠. Let's go to pizza house for dinner. 저녁 먹으러 피자 하우스 가자. 그래서 피자죠. 피자. 그랬더니 여자애가 또 땡땡하게 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Actually, I prefer pasta to pizza. 그렇죠. Pizza. I like pasta better than pizza.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I'm sure there's a pasta on the menu. I'm sure there's pasta on the menu. 그랬더니 alright, 계속해서 alright, then let's go to pizza house. 그러면 일단 내용 파악해 보면. 남자가 뭐하러 어디 가냐고 그러죠. 뭐하러 어디 가냐? 저녁으로 피자 하우스 가자. 그랬죠. 그때 여자애가 가세요, 말세요? 말재죠. 일단, 첫 번째 대답은. 말자. 가기 싫다, 이런 거다. 그렇죠. 왜 가기 싫대요? 그렇죠. I like pasta better than pizza. 난 파스타를 더 좋아해. 누가? 파스타하고 피자의 공통점? 그럼. 이탈리안 푸드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한 식당에서 할수 있겠죠, 다. 그래서 남자애가 I'm sure there's pasta on the menu. I'm sure 뒤에 생겼던 말은 I'm sure that이죠. I'm sure that. I'm sure that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그렇죠. 확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확신한다. 파스타가 있다고 확신해. On the menu. 메뉴에 파스타도 있다고 확신해. 분명 있을 거야. 이태리 음식점인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왜 없겠니? Right then, let's go. 그래서 결국 얘들은 뭐 하러 어디 간다? 그렇죠. 뭐 먹으러, 저녁 먹으러 피자 하우스에 가서 남자는 뭐 먹을 거고, 여자는 페스타. 뭐 따로따로 시켜 먹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남자가 양보해서 뭐둘다 페스타 먹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거. Let's go to pizza house for dinner. For. 뭐 스크린 칸이고요. 뭐 이건 좀 지겹긴 한데 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actually I prefer pasta to pizza. 오케이. 그래서 위에 이말 말고요. 뭐라고 물었을 때 이런 대답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 선호 묻고 선호를 답하기. 그다음에 또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 뭐 간단하죠. 그다음에
sure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거. 뭔가 확신하는 이때 sure 말고 C로 시작하는 뭐가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there를 사용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there를 문장의 시작을 there를 사용해서 이것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없어라고 할때 조동사 뭘쓸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alright then let's go. 오케이, 그래서 let's go to pizza house for dinner. Let's 뭐할때 쓰는 표현? 그래서 함께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바꿔 쓸수 있는 건 알죠? Shall we? 그렇죠. Shall we go? 문표로 끝나죠. Shall we go to pizza house for dinner? 그다음에 뭐 가는 건 어때? 그렇죠. 가는 건 어때? How about going to pizza house for dinner? 이것도 마찬가지 물음표죠. 또뭐 아까 했던 why don't you는 아니고 같이 가자 그런가? Why don't we go to pizza house for dinner? 이것들 이거 아시죠? Shall we go? Let's go. How about going? Why don't we go? 이거 가능하다. Actually 일단 뭐라고 이 파스타 그러니까 너는 파스타와 피자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니?라고 묻는다면 어느 것을 Which? Like 써서 넌더 좋아하니? Do you like better? Pasta or pizza? 그러니까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Pasta or pizza? Prefer 쓰면 which do you prefer? Pasta or pizza? 그러니까 Okay, I prefer pasta to pizza. Like 써서 똑같은 표현. I like pasta better than pizza. 그러니까? I'm sure there's pasta on the menu. 그래서 확신한다 할때 sure 대신 쓸수 있는 거뭐 I'm 아무도 모르죠. I'm 몇번 했는데도 모르죠.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뭐뭐임을 나는 확신한다. I'm certain that there's pasta on the menu. Sure 대신 쓸수 있는 게 이거 뭐뭐뭐 are you 뭐뭐 do you like her 뭐뭐 do you like her 뭐 당연하지라고 할때 sure of course certainly 이런 것들이 다 긍정의 표현이죠 yes 이런 것들 certainly certain 그다음에 I'm sure there's pasta on the menu는 there를 문장의 시작으로 똑같은 표현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there Must be pasta on the menu. 똑같죠? There must be pasta on the menu. 메뉴에 pasta가 있음에 틀렸다. Must가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There must be pasta on the menu. I'm sure that there is pasta on the menu. I'm certain that there is pasta on the menu. Alright, let's go. 오케이. 좋아하는 것 말하기. 묻고 또는 말하기. 묻진 않았지만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woman, man이 나오는데요. man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man의 이름 마이크네요.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마이크를 부르면서 뭐래요? 마이크, how about getting a cat or pet? 아, 아니죠. a cat as a pet죠. how about getting a cat as a pet? how about getting a cat as a pet? 네, 그랬더니 마이크가 뭐래요? I don't really like cats, mom. They are 그렇죠. 약간이죠. 약간 무섭다고 했죠. They are kind of scary. They are kind of scary. I don't really like cats, mom. They are kind of scary. 그래서 대화의 woman의 정체도 나왔습니다. woman의 정체는 Mike's mom이죠. 마이크 엄마가 How about getting a cat as a pet? 그랬더니 마이크, I don't really like cats, mom.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얘기하고 있죠. Because they are kind of scary. They are a little scary. 그랬더니 마이크의 마음이 뭐래요? Do you want to get a different pet then? 그랬더니 마이크가 Yeah, I like dogs better than cats. 그 번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건잘 모르겠어요. 마이크 엄마가 네오파 그래서 뭘 제안하고 있다 뭐로서 뭐를 뭐 하자고 펫으로서 뭐 고양이를 받아들이자고 겟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 제안하는 표현 아까 말했던 거죠. I don't really like cat. 그래서 선호를 말하고 있어. 나는 사실은 이런 뜻이죠. 뭐 여기다가
really 빼고 쉼표 쓰고 여기다 뭘 써도 돼? Actually 써도 돼. Actually, or I don't like cats. 하고 같은 뜻이죠. In fact, 맞죠. In fact, I don't like cats. I don't really like cats. They are kind of scary. 자, 여기 kind은 종류가 아니고 kind of 뭐 뜻이죠? 약간 조금. 아, kind of scary. Cats are kind of scary. 약간 좀 무서워요. 그래서 do you want to get a different pet then? 이 then의 뜻은 그렇다면이죠. If so의 뜻입니다. If so. 만약 네가 고양이가 약간 무서워서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 뜻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렇다면 여기다가 if 저를 여기다 갖다 놓고 if you don't like cats 이 뜻이죠. If you don't like cats then은 떼버리고 if you don't like cats do you want to get a different pet? 네가 고양이 안 좋아하면 다른 애완동물을 갖고 싶니? Yeah, I like dogs. I like cats. I prefer dogs. I prefer dogs. I prefer dogs to cats. 아, 맞죠?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뭐 아까 했던 그거, 뭐 요 주의에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요 표현, 그 다음에 요 표현. 다음에 뭐 이거 want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오케이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했던 그거죠. How about이나 what about 써서 쓸 때 제안할 때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동 명사가 와야 된다는 거. How about doing. 그다음에 이건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가 또 같이 하다는 얘기하는 거.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why don't you get a cat as a pet? 말이죠. Why don't you?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get a pet as a pet? 이 동명사죠. 그 다음에 as a pet 뜻이 뭐다? 뭐로써 있습니다. as의 몇 가지 뜻? 세 가지 뜻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때문에, 뭐로써 뭐처럼. 자, 얘는 뭐로써 as a pet. 뭐 이럴 때 쓰는 as는 I'm talking to you as your mom 이렇게 쓰는 거다. I'm talking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한테 막 꾸지람하다가 여러분이 잘 안 듣고 있는데 잔소리 하지 말라. 잘 안 듣고 잘 안 듣고 먼상 보고 있으면 엄마가 I'm talking to you as your mom 이러니까 엄마로서 나한테 이거 하자 as a pet 나는 뭐로써 Actually I don't like cats mom they're kind of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약간이라는 뜻으로 이거 앞에 몇 개 좀 나왔었는데 약간 a little 또는 a bit 이런 것들 they are a bit scary they're kind of scary 넌 좀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넌 좀 그래 걔들은 좀 그래 그런 느낌 kind of scary scary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일단 scare가 뭐 하다니까 그렇죠. 무서워 하다가 아니고 무섭게 하다니까 뭘 바꿔 쓸 수 있겠다. Scaring 뭘 바꿔 쓸 수 있겠죠. Scaring. 뭐 이외에도 creepy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ey are kind of creepy. Creepy, C-R-E-E-P-Y 하면 뭐예요? 음산한, 음침한. They're kind of creepy. Kind of scary. 그 다음에 want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want가 would like 하고 같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 would you like to get a different pet? Would you like to get a different pet then? Yeah, I like dogs better than cats. 좋아하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Okay, this is speak 1B.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말하고 답하기에 조금 긴 대화 버전이죠. 뭐 사람 이름들 파악해야 되고요. 누가 누구한테 어쩌고저쩌고 일단 many woman한테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 워먼의 이름은 나오고 있죠. 맨이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대화에 나온 여자의 워먼 W의 이름은 에밀리고요. 남자 이름은 뭐 모르겠습니다. 외에도 이름 몇 개 보이는 거 보면 케이스라든지 뭐 이런 게 보이네요. 남자 이름은 끝까지 안 나올 모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Hey Emily. Can I ask you something? 이겠죠. Can I ask you something? 네, 지금 사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Can I ask you something? 좀 이따 삼형식으로도 바꿔봅시다. Can I ask you something? Okay, certainly 그러고 있네요. Certainly, what is it? 당연하지, 당연히 물어봐도 되지. 뭔데? 그렇죠. Certainly, sure, of course, why not?
What is it? 그랬더니 그 질문 내용은 그래서 맨이 계속 물어보면 뭐래요? The question is about Kathy. 그래서 How can I say that I like her? 방법 묻고 있나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거네요. How can I say I like her? How can I say I like her? 어떻게 그녀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고백하는 방법을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애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밀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에밀리를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케이티를 고백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대화 내용 이런 거 한정 빨리 마세요. 그러니까 정말 찌질하게 알고 봤더니 에밀리가 이 남자애 좋아하고 있어. 드라마 보면 꼭 그러잖아, 그렇지? 알고 봤더니 여자 이 여자애가 에밀리가 남자 좋아하고 있는데 꼭 그 남자애는 딴 여자 좋아하는 고백하는 방법 물어보는 거죠. How can I say that I like her? 그랬더니 에밀리가 좀 약간 좀 짜증이 났죠. 지금 마음 좀 맘 상했죠. 맘 상한 상태로 뭐라 그래요? Just go. 그에게 간 go to 하고 하려니까 없네. Just go. 그에게 가서 말해라 and tell her. up to 씁니다. go up to. 여러분들 중고에 있을 텐데 답은 just go up to her and tell her. 네. up to her and tell her. 더 up to 막까지요. 그러니까 업투는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 아, 그러니까 여기다 네. 오늘 암무치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just go up to 갑자기 쓱 나타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저기 이제 애들이가 뭐야 KT가 이렇게 오면 벽이 이렇게 있으면 치고 있다가 이렇게 봤을 때 차이겠다 그러니까 just go up to her and tell her. 가서 얘기해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이름 모를 남자애가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다. 뭐래요? You know that I'm very nervous, shy when I talk to girls. N-E-R-V-O-U-S. You know that I'm very nervous when I talk to girls. 찌질이죠. 수은이는 안 저런 안 이러는데 그치? 여기도 없죠. 그래서 찌질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okay, I'm, you know, I'm very nervous when I talk to you. 여기는 너 빼고는 여자 형제가 있구나. 너 여자 형제 없지? 그런데 잘하네. I'm very nervous when I talk to girls. 오케이, okay, 그래서 고민의 내용이 이거죠 지금. 고민이 이거죠. 그래서 이제 KC가 이제 딱 이제 충고해주고 있죠. KC가 그렇죠. 에밀리가 충고해주고 있죠. 에밀리가 뭐라고 충고합니까? Then why don't you write her a letter? 또 사형식으로 써놨네요. 그래서 write a b 썼죠. Why don't you write her a letter? 그래서 talk 한 대신에 뭐해라? write 해라. talk 대신 write 해라. 편지 쓸 때 또 떠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제 남자에게 계속 뭐예요? I'm not really good at이겠죠. I'm not really good at. Actually, I'm not good at writing letters. I'm poor at writing letters. 하고 있죠. I'm bad at, I'm poor at writing letters. 네, 그랬더니 이제 에밀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 진짜 찌질하죠. 그렇죠. 아, 얘기하려면 떨리는데 어떡하지? 그럼 편지 써. 아, 편지 못 쓰는데 어떡하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에밀리가 짜증내면서 뭐라 그래요? Then why don't you text her? 아, 까똑 보내지 그래. 계속 일이 안 없어지겠죠, 그쵸? 그쵸? 일이 계속 안 없어지겠죠. Then why don't you text her? 오케이, 그래서 이름 모를 남자가, Oh, I prefer that idea. Thanks, Emily. Sure. Good. Luck. 일단, luck이 필요하겠네요. 일단, 레오파, 이름 모를 남자와 에밀리와의 대화입니다. 아, 여자가 두 명 나오는데 대화에 참가한 사람은 에밀리고 남자애가 좋아하는 애가 케이티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Can I ask some more about 될까? 뭐 부탁하는 거죠. So, can you help me? 뭐, would you help me? 뭔가 많이 좋아하는데 Sure, what is it? 뭔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케이티에 대한 거야.
About the question is about Katie. How can I 방법 묻기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How can I say? 어? 여기는 tell도 아니고 talk도 아니고 speak도 아니고 say일까? 그렇죠. 대시죠. 어? 주어가 동사한다라 는 것을 말하다라고 쓰게 say죠. 이외에도 몇 마디 하다 나는 뭐에 대해서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아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말하다가 그냥 말하다야 됐습니까? 근데 영어에는 뭐 그게 많죠. 말하다가 say도 tell도 talk도 speak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 say는 대전 좋아하네 그럼 say a few words about 이런 표현도 있네 I'd like to say a few words about 주제 소개하게 할 것을 그래서 how can I say 어떻게 말할 때 I like her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에밀리가 아니고 케이티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just go up to her up to는 well, just go to her 해야 되는데 up을 써서 훅 다가가라 이런 느낌입니다 up이 들어가면 뭐 완전하게 이런 느낌입니다 clean up 한번 clean up 완전히 청소하는 거죠 자 Okay, just go up to her and tell her. 가서 그녀에게 얘기를 나눠봐. 여기 왜 tell 썼을까? 그녀에게 talk to 써봤는데 얘가 보면 그러니까 tell me 라는 노래 있죠. tell me 하지 tell her 하고 있습니다. Okay, you know that 생각해보면 that I'm very nervous. 자, 그래서 말하라 라는 충고 있는데 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 말이야. 말을 못하겠다. 왜 nervous 해지기 때문이야. When I talk to girls, 여자애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면 우리는 왜 talk 썼지? 뭐, talk to 너무 to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대화 내용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대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대화 대상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 대상을 강조하고 싶으면 talk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좀 tell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tell 뒤에 뭐가 생략됐어 여기 다시 보면 just go up to her and tell her 뒤에 생략된 말 tell her that you like her 그러니까 tell 쓴 이유가 tell A, B인데 이게 생략됐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tell 뒤에 뭐가 생략됐고 tell her 뒤에 뭐가 생략됐고 소통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아파서 너 맨날 소통 맨날 아파서 그런 거야? 혹시 뭐 지병이 있습니까? Okay, and tell her that you like her. Tell은 뭘 쓸 수 어떤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tell A, B를 쓸 수 있기 때문에 tell을 쓰는 거죠. A에게 B라고 말하다. Just go up to her and tell her that you like her. 그녀에게 네가 정성을 얘기하죠. 여기 테스트 보고 얘는 대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When I talk to girls 여자애들과 얘기할 때면 너무 긴장돼 Then의 뜻이 뭡니까? 그렇다면이죠 그러면 if 쓰고 if you are very nervous when you talk to girls 이거 바꿔줄 수 있죠 if you are very nervous when you talk to girls 라면 말고 if you are very nervous when talk to girls why don't you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랑 why don't you write her a letter 편지를 써보는 게 그래서 대화할 때 뭐 하는 게 문제라서 nervous해지는 게 문제라서 그래서 그렇다고 뭐야 write her a letter 편지를 써야겠죠 근데 편지를 또 쓴대요 못 쓴대요 그렇죠 그래서 못하는 거 편하게 안 나면 they would like writing letter 편지 쓰는 것을 잘 못해 그래서 이제 편지를 그래? 아, 그러면 텍스트 여기 텍스트가 뭐로 쓰였습니까? 분사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 그렇죠 문자질을 하다 Then why don't you 카톡 her? 할 수도 있겠죠 한국 같은 데 그러니까 카톡이 이제 명사가 아니고 카톡해 이렇게 쓰이잖아요 한국 카톡이 동사로 아무 동사로 쓰이면 Why don't you 카톡 her? Okay. Oh, I prefer that idea 그래서 대화가 끝나고 나서 이 남자아이는 누구에게? 에밀리에게? 케이티에게? 케이티에게 뭘 할 거다? 맞아. 그렇죠. 문자를 보낼 거다. 편지 쓰는 거 아니고 가서 얘기하는 거다. 아, 그래요. 거기다. 좀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Can I ask you something? 그리고 물음표랑 something도 연결해서 얘기하겠죠. 아?
그다음에 sure what it gets us to home. 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뭔지 아까 힌트 드렸고요. It's about Katie. How can I say that I like her?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이 her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네, 방법 묻기. Just go up to her, up to의 느낌, and tell her, tell 사용된 이유. You know, I'm very nervous when I talk to girls. when에 대한 얘기. 다음에 then. Why don't you 바꿔 쓸 수 있는 거? Why her rather? 그러면 why her rather?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공통적인 게 있죠? 그다음에 I'm not really good at. 그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방법 표현 방법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예 못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표현하는 거죠. then 걔에 대한 얘기 한번 더 하고요. 걔 되게 많이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이래도 저래도 하니까 자꾸 걔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why don't you text her? 네, I prefer that idea. That idea에 대한 얘기 좀 하는 거겠죠? 네, thanks, Emily, sure, good luck. 자, 여기에서, I prefer that idea에서 that idea는 이런 식으로 하면 that idea에 대해서 할 것 같은데,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to를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to를 넣어서 하면 that idea가 뭔지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Can I ask you something? 뭐, 이거, 내가 뭐 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아, 이거 can으로 바꿔 can 대신 쓸 수 있는 거. May I 또 could I would I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네가 나한테 뭐 좀 해줄래는 네 개입니다.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그다음에 내가 해도 되겠니? 내가 해도 될까요? 세 개입니다.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그 중에 친한 사이는 can 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좀 polite한 표현.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손한 표현이 뭐, may I나 could I다. 그니까, 친구 사이니까 can I ask you something 하고 있죠. 자, 그래서 ask A, B. 간접 목적어에 대해 직접 목적어를. 목적어 두 개 있는 사용식이죠. 그러면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Can I ask something of you인 거 아시죠? 그니까, can I ask you something of you? 그 다음에, 자, 묻는 문장인데 원래는 못 쓰는 게 정상인데 anything 쓰는 게 정상이죠. not이 있거나 물으면 any 쓰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왜 물음표가 있는데도 something이다. 어떤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 묻더라도 뭐 will you drink something 이렇게 하죠. 권유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이라는 얘기는 좀 그래서 권유하는 표현이 뭔지 여러분들 권유하는 표현일 때 some 쓴다 이러면 잘 몰라 yes라는 대답을 기대할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sur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yes 말고 그것도 certainly가 있다 그랬죠. of course certainly 됐습니다. 분명히 확실히 되지 말입니다. certainly sure 됐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보면 요새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리잖아. 그래 잠이 안 와서 뒤적거리다가 certainly 하고 sure의 차이점 뭐 정확하게는 sure하고 of course의 차이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올린 사람이 있던데 sure는 어떤 느낌이냐? sure 이런 느낌 그니까? 어? sure 이런 느낌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sure보다는 뭘 쓰는 게 좋겠다? of course 쓰는 게 맞겠다 라는 느낌이냐? 그니까? 그니까 뭐 이런 거야 쟤 정말 예쁘지 않아? 걔 정말 예쁘지 않아? 이러면 걔가 옆에 있는 거 sure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은 그렇게 보이겠지. 그래. 뭐 이런 느낌이다. 됐습니까? Of course! 이래야지. 확실하게 동의하는 느낌이다. 얘기해봤고요. What is it? 요청할게, 물어볼 게 뭔데, 이 말고. 그러니까 여기 물어봐도 되겠니? 라고 해석했지만, 뭐 요청해도 되겠니? 라고 해도 되겠고, 너한테 뭐 좀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부탁이 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ask가 꼭 물어보다 뜻 이외에도 요청하라 할 수도 있고, 여기 내용상 요청해도 되겠니?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It's about Katie. 방법 모를 때 당연히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How can I say?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How can I say? 내가 like her. her는 당연히 에밀리아, 케이티야는 사실. 아, 그죠. How can I say that I like you? 이러면 재밌겠다.
Hey, everybody,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what is it? It's about you. How can I say that I like you? I'm telling you.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미쳤나? 그냥 just go up to, up t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d tell 쓴 이유는 tell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tell A, B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just go up to her and tell her that you like her. 네가 그래 좋아한다고 얘기하냐? 예, 충고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렴, 이렇게 해보렴이라는 표현이 몇 개가 연달아 보이는데 이렇게 해보렴 첫 번째 무슨 문으로 했다? 명령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뭐 하라고 할 때 명령문으로 충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충고할 수도 있고요. Why don't you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또 Why don't you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How about도 가능하죠. How about doing도 가능하다는 거. How about just going up to her? What about just going up to her and telling her? 이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겠니? You know that. 너도 알다시피 이런 뜻이죠. 너도 알다시피 이런 뜻. You know that I'm very nervous when I talk to her. 그래서 when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당연히 2번이죠. 접속사란 말이죠, 접속사. 내가 여자 이거 쉬운 질문이었죠. 관계부사 아니고 의문사 아니라는 거. 내가 아이 여자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 시간이 얼마나 요거까지 설명할 건데요 아니 좀 더 할 건데 뭐가 퍼뜩 생각나서 아니다 이건 하면 너무 헷갈리겠다 나중에 문제 풀면 설명하자 때란 내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you know 이것을 is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is로 You know, I'm very nervous. 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that is the 구미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있다니까. 시다. 구미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그럼 구미 is it 됩니까? 네. 되죠. 그렇죠. 그때 where는 그래서 뭐다? 관계부사다. 나 앞에 뭐가 생겼든 the place w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n why don't you then은 아까도 얘기했죠 then 그렇다면인데 if you are very nervous when you talk to girls 대신 왔다 했죠 난 네가 여자아이들과 대화를 할 때 매우 긴장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대화하는 표현 상대방에게 잘 why don't you 내가 그냥 명령문으로 you should 되죠 you should write her a letter How about writing her letter? 그럼 마찬가지 write 구조가 write A, B 사용식이죠 아까 똑같이 그래서 또 바꿔보면 write a letter to her죠 그렇습니까? give처럼 to 쓴다 그러니까 write a letter to her 그러니까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게 어떻겠니?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not really good at 뭐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I can't가 가능하겠죠 I can't write letters well 하고 왔죠 I can't write letters well I'm not able to write letters well 또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I'm not a good Writer도 가능하겠죠. 그렇습니까? 난 글 잘 못 쓰는 사람이야. I'm not a good writer. I'm 그 다음에 not good은 bad나 poor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습니다. 뭐 못한다 표현할 때 I am really bad at. I am really poor at. Poor가 가난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죠. 못하는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I'm really poor at writing letters. 그 다음에 전치사 at이니까 전치사 중에는 don't 여기서 편지 쓴 것을 잘못한다 write 하면 안 된다는 거 then 이번에 되는 뭐냐 if you are not really good at writing letters 그래서 맞춰봐요 네가 편지 쓰는 것을 잘 못한다면이죠 if you are not really good at writing letters 라면 why don't you text her you should text her how about texting her. Oh, I prefer that idea. 난 그 생각이 더 마음에 들어. 그래서 that idea를 I prefer that idea. 이 문장을 to가 들어있는 걸로 바꾸면 I prefer texting to writing a letter.
됐습니까? 그래서 prefer A, B 자리에 동, 동 명사를 목적으로 쓰고. 왜 그러냐? 얘가 뭐니까? 뭐의 to니까? 전술의 to니까. I prefer texting to writing a letter. 됐습니다. 나는 texting 하는 것이 더 마음에 들어. to writing a letter 하는 것보다. 됐습니까? I prefer texting to writing a letter. I prefer that idea. 그래서 그 생각은 그녀에게 뭐 하는 대신 뭐 하는 거 편지 쓰는 것 대신에 문자 보내는 거. Yes, Emily. Good luck. 태국을 빕니다. 굿잡 아닌 거 알수요. 오케이.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10일. 이번 시험은 이거보다는 더 할 줄 알고 더 할 줄 써? 많은 친구 여기에 올려올 테니까 찾아라. 오케이, 틀린 거 고쳐봤습니까? 현지 고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클래스 카드 4가지 시험, 단어 시험 준비해 주시고요.